그걸 뭐냐고! 이 얘기까지 받아서 과연 우리 모지수 씨는 강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재 강심장은! 현재 강심장은! 누굽니까? 마지막 그 세 번째 표정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장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그거를 통해서 다른 이제 새로운 좀 더 성숙한 화장품을 시작을 찍게 됐어요. 예예예. 예, 예. 여기는 좀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된다, 윤아. 반대로 이제 예. 이거는 그렇게 오버를 하면 안 되더라고. 아, 뭐든지 다 슬로우 예. 모션으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맞고. 그래서 어떤가. 윤아 씨가, 윤아 씨가 의욕이 조금 넘쳤어요. 네. 충분히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예. 김영철 씨가 살리시면 됩니다. 10대는 밝고 20대도 조금 활동적인 거냐면 30, 40대 가면서는 토크 위주로 가요. 화장품 앞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본 건 김혜 씨 거를 봤는데 토크를 하더라고, 이렇게 독백식으로. 처음에 10대 땐 자고 일어났어도 문제 없었죠. 이렇게 보통 그러시잖아요. 20대 때도 화장품 하나면 충분했었고요. 문제는 30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아 화장품이면 띵띵 윤아 화장품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지수 씨가 윤아 씨의 대우를 잡는 데 실패했고요. 사실 일단 그럼 안전하게 가야죠. 안전하게. 안전하게. 다친 스페셜 게스트라고 부르시네요. 예, Fly to Sky. 남자 이드볼 파리. 파리. 저도 사실 예전에 그 데뷔했을 때 저 친구들하고 같이 저도 그 SM. 아 SM. 예. 그 당시에 이제 얘긴데 데뷔했을 때 아시겠지만 이수만 선생님이 처음에 그 당시에 이 HOT가 있고 신화가 있고 굉장히 파격적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머리를 정말 열 가지를 넘게 하게 했어요. 미용실에서. 1집 때 한 머리가 그죠? 라면 머리였죠. 아, 머리. 폭탄 맞은 머리. 예예예. 기가 머리. 그게 솔직히 아이돌 인기 많았으니까 괜찮았죠. 그지거든요. 그게 그지거든요. 진짜 이거는. 그 머리를 하고 가서 제가 처음으로 숙소 가서 와 울었어요. 기억나요? 너무 하기 싫어서. 기억나요? 저는 약과예요. 얘는 더 심했어요. 그다음에는 그 막 결혼하는 그 신부 머리 있죠. 그거를 시켜놓은 거예요. 뭐 여성스럽게 생겼잖아요. 약간 얄쌍하게. 그래갖고 신부 머리를 해놨는데 둘 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정말 지금 이게 오래됐으니까 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정말 예, 다 털어놓으십시오. 예. SM에서 정말 제일 하기 싫었던 거는 제일 싫었던 것은? 예, SM타운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쇼블러브와 미싱유라는 그 정말 분위기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 당신의 노래를 듣고 슬프다. 그랬는데 이제 여름만 되면 막 저기 더 어린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면서 막 이러면서 SM타운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캐롤은요? 캐롤이요. 저 캐롤. 캐롤도 막 귀엽게. 무조건 귀여움이에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는 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데 예. 힙합, R&B 두 명이 좀 카리스마 있는 그룹이잖아요. 저희 그 이미지대로 나가고 싶었는데 그 시기에
SM타운 겨울이 나온 거였어요. 설레를 타고 이렇게 하고 둡니다. 아니 근데 실제 그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면 우리가 후회가 쉽겠는데. 저희 필요로 한번 해봐요. 전부 다 애들은 총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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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총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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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왜 얼마나 안 울려. 재밌다. 자 남자의 눈물 과연 강심될 수 있을까요? 한재 감시하고 누굽니까? 저는 SM타운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저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와, 나 진짜 SM타운에 꼭 한 번만 껴보고 싶은 그게 목표였어요. 내가 뭐가 돼? 아니요! 그래도 저는 이승환 님 때문에 이렇게 혼자도 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하네. 네. 아니 절대 아니 그거 아니라고. 저는 아직도 네. 이승환 선수님을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슈퍼주니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네네네. 말씀하기로 지금 불만이 있다는 겁니까? 아 이만큼도 없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김현철 씨가 불만했어요. SM에 있어서. 맞아. 이승환 씨한테 한마디 해야겠다고. 아니, 김민철 씨도. 네. SM 1호. SM 1호예요. 설마. 저 저는... 당시에 왜냐면 보아 팬미팅 사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개그맨 한 명 SM에서 출연한 게 김현철 씨였어요. 아, 정말요? 네. 진짜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많이 뵈셨었어요? 다들 이승환 생에? 네. 저는 두 번밖에 못 뵀어요. 두 번밖에 못 뵀어요. 아니, 몇 년 있으면서? 계약서 처음 도장 찍는 날 처음 보고요. 네. 보아 팬미팅 때. 하고. 나오는 날 한 번. 그래, 보아 팬미팅 때 한 번 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두 번 뵈서 영상 편지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아버지, 뭐 선생님 하시는데, 이승환 씨라고 해도 되죠? 저는 왜냐면, 마치 이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시지만 저도 있었지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이승환 씨 혹시 저를 아시나요? 야, 난 아직 모르겠어. 중간에 시건방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오늘 분량은 다 한 것 같아요.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지금 정말 이승환 씨인데 빵 터지는 거예요. 예. 개그맨들은 자기가 생각한 호흡들이 있거든요. 예예. 예. 자꾸 이상한 데서 터지니까 당황했어요. 짜증 나 아직 솔직히 제 입장에서 나 오프닝이 너무 괘씸해요. 아 나는 왜 그래? 오프닝이 너무 이상해. 여러분 야, 여기에서 야, 잠시 시작하는 코너 우리 강신장만의 자랑 강신장 속에 또 다른 코너 봄기가 시작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 아, 회장님 어떠십니까? 그래 수고가 많아. 네. 날씨가 왜 이렇게 덥니? 아, 더우시죠? 아. 제가 걸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아 한 달 동안 수고가 많았네. 월급! 월급! 이야! 나 진짜? 사이버 강호동 사이버 강호동 사이버 강호동 사이버 가보야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상처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 너네는 안 유명하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를 그냥 챙기는 마음 때문에 더 감동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